이렇게 고향과 가족을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만 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영상통화로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요양원에서 면회가 금지된 요양원에선 부모와 자식이 화면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더 애틋한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이기도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임재광 씨 부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분주히 준비합니다. 서준아, 할아버지 반가요.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은 TV 화면을 통해 만납니다. 아유,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식들과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앱과 TV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차례상에 절을 올리고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는 건 여느 명절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진행해 보니까 진짜 생생하고 생각보다 생생했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면회 금지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는 이경기 씨 가족도 스마트폰 안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들을 만난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연신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를 뵈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형제간들도 이 통화를 하면서 정말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전례 없는 비대면 추석. IT 기술이 만든 언택트 추석 풍경이 달라진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